트로트, 뽕짝, 쌍송 다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 평상시에 노래를 많이 부르시면 저처럼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재밌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. 저 아무 생각 없게 보이죠? 저는 집구석에 아무 불나고 저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.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제가 사는 질끈입니다. 우리 오빠는 뭐 집안에 별 뭐 문제 있어요? 없어? 근데 원래 인상 이렇게 생겼냐? 팍팍 째려보고 있냐 앞에서 웃지도 않고 좀 웃어봐봐. 그냥 노래를 하지 뭐 째려봐놓고. 맞습니다. 밴드장이신 김영태님이 드리래요. 아이고 세상에 우리 밴드장님이 예예예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언니. 예. 예. 언니. 이야기만 짝퉁이라도 아가씨라 좀 불러주세요. 고맙습니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아이고 고맙습니다.
아파갖고 지금 돈이 궁할 것인데. 내가 보태줄게. 많이 벌어갖고 지금 봐봐봐 지금 직구복 되냐 지금 많이 벌게 생겼어 지금. 아이고 나 깝깝해 죽겠네. 내가 지금 엄청 제가 멀리서 왔어요. 아침에 제가 자동차를 몰고 제가 새벽 한 6시에 출발했습니다. 내가 집이 어딘지 아세요? 우리 언니 집 어디에요 언니? 언니 집 어디야? 아, 언니 노말이야. 부산? 나도 부산인데? 부산 어디야? 어? 나도 함명동인데? 야 같은 우리 고향뿐이네. 나 10,000원만 주면 안 돼? 고향뿐인데? 아 우리 고향뿐 만나기 힘들거든. 10,000원 있어 없어? 나중에? 부산 것들은 돈이 없어 본래. 저기 대구 것들이 돈이 많은데 하이 안 속네. 자 그래서 아 이렇게 해야 또 재밌잖아요. 내가 다 우리는 같은 고향이 안 살아도 다 같은 우리 거. 우리 언니 혹시 좋아하시는 노래 있어요? 예? 소원이요? 초혼. 장윤정의 초혼. 야 내가 잘 부른 줄 알고 어떻게 신청했을까? 예, 초혼. 예, 아이고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유 부산에 오셨구나. 아유 부산에 저런 것이 없는데 어디 갔을까 저기. 참, 아까 줬잖아 돈을. 아, 뭐 자꾸. 아이고 회장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저 뭐냐 또 무시냐고. 저 초혼 한번 할게요. 여자에서 두 번 만드세요. 자 한번 해볼게요. 어디 잘 찍어요. 세 번 내는 게 세 번. 아 고맙습니다. 이렇게 또 캔디 폼마님 또 너무 작네 또 이거 또 캔디 폼마님 또 오셔갖고 응원도 해주시고 저도 챙겨주시고 아 고맙습니다.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뭐 진짜 보탬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저쪽에 있는 것들 필요한 거 하나 꼬셔보실래요? 저기 많은데 부산 것들 많고 대구 것들 많은데 제가 뭐 다른 건 못해도 제가 부킹은 제가 전문입니다. 혹시 혼자 오셨어요 혼자? 아, 딱 본격. 저번부터 혼자 하시더라고. 혼자 아, 입자. 언니, 혹시 혼자 왔으면 저기 저러면 어때? 저 삐쩍 말아도 돈이 엄청 많아. 남자는 딴 거 보지 말고 돈 많고 명 짧은 것이 최고야. 싹 돌아. 얼마 있다가 대고 보이잖아. 우리 막. 감사합니다. 언니, 누가 언니야? 언니예요. 여자라요. 언니예요? 이것들 변태구만. 남자보고 언니라 그러고. 그래서 초혼. 아 꼬치가 없나봐요. 저랑 같은 거 하시네. 저도 없는데. 자 초혼 갑니다. 차렷기 언니 감사합니다. 이거 한 번만 불러고 신나게 갑시다. 너무 커집니다. 골치 아픈데
남미에 가시로 만났어. 날 바쁘게 지켜보네요. 따라가면 만날 수 있나. 멀고 먼 세상 끝까지 마음에 들었어요? 마음에 들었어? 박수 치고 잊은 거 없냐? 돈 없지? 아이고 돈도 없이 못 알아왔고. 괜찮아요. 저는 돈의 환장은 또 아니고 걱정하지 마시고. 언니 내일도 와. 내일도? 그렇지? 그렇지? 외상이야? 그렇지? 나 세상에 노래 외상한 거. 뭐해? 왜 자꾸 이렇게 주시고? 아이고 그럼 왜 또 외상값을 주시고. 돈은 이쪽에서 나오고 노래는 이쪽에서 하고 난리네. 자 그럼 한 곡 더 할게요. 자 지금은요 지금은 지금 이 분위기에서는 뭐 공연이 안 되고 그냥 같이 신나게 놉시다. 그쵸? 같이 놀러 왔잖아. 어차피 시끄러워 지금. 어차피 지금 있어봤자 막 각설이가 떠들고 막 지랄해봤자 재밌는 거 하나도 없고 뭐니 뭐니 해도 사람 즐겁게 하는 거는 노래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. 여러분들이 아파서 병원을 가보시면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가 요만한 걸 아프면 통증 완화하려고 주사를 빵 놔줘. 그게 뭔지 알아요? 모르핀.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거고 사람이 평상시에 집구석에 우환이 있거나 내가 참 우울하다 슬프다 이럴 때 노래를 부르면 우리 몸에서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엔돌핀 한 게 쫙 나와서 여러분들 건강하게 재밌게 살 수 있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자 좀 신나게 한 곡도 보내드릴게요. 자 뭔 노래를 한번 해보냐. 아휴 이게 좀 메들리로 한번 신나게 갑시다. 지금 이 분위기에서는 뭐 될 것도 아니고.